남편이 원래 직장 생활을 했는데 꿈을 찾겠다며 이제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공부를 하고 의대를 들어가면서 원래 계획에는 그래도 이제 남편이 4년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길게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이었는데 결혼 후 1년 만에 이제 첫째 아이가 생기면서 이 복병이 생기더라고요. 심한 입덧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처음에는 제가 벌어놨던 돈이랑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다가 학비도 또 학자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어야 됐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빌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엄마로서 아이들 케어를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페이가 터무니없이 적었고 만약에 페이가 좀 괜찮다 싶으면 아이들 케어를 포기를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임신, 출산, 육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제가 유산아를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제품 이제 먹어보라고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 어? 유산화? 이런 회사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회사 아니야? 되게 많은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리셋을 하고 나서 몸이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살도 엄청나게 쪘었었는데 10kg 가까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긴 거예요. 그 무렵에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신규 세미나를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업적인 어떤 그림을 탁 보면서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앞만 보고 이제 직진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시스템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집은 인천이고 지하철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때 첫째랑 둘째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리고 막내인 셋째는 세 살 정도 됐었는데 이 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품이 전달이 돼야지 되는 일이다 보니까 제품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버에서 골드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때 깨우쳤던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판매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유산화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전하고 그 가치를 전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팀을 만들고 또 이렇게 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나를 믿고 이제 함께 손잡아준 파트너들의 성장도 이렇게 도와야지 되는 일인 거고 같이 함께 가야지 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은 내 그릇이 되게 많이 커져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종지만 했던 제 마음이 정말 큰 대야처럼 커져야지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통해서 유산화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박소연이 하는 유산화를 통해서 유산화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사람, 그리고 유산화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그냥 이제 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느낀 어떤 즐거움, 행복감 이런 거에 제가 더 많은 어떤 비중을 지금은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유산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들도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유산화를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고 항상 이렇게 미팅 가거나 이럴 때 엄마 잘하고 오라고 응원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다이아몬드 그림 그려서 편지도 써주고 저 늘 다이어리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의 남편을 정말 이렇게 쉬게끔 좀 해주고 싶어요. 달콤한 휴식을 저희 남편에게 선물로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생계형 의사이기보다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어떤 그런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몸도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유산아를 만나서 제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진 것처럼 예전에 박소연처럼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